아이고 좋다. 이게 저 전형적인 올레길 알고 올레길이야. 아이고 이게 감독 하영률하신 게 이거. 자 우리 저 김명부의 화려한 외출이 옵시다. 평생에 한번 이 김명부가 찾아가네. 맛조고도 영 호로록 고치 먹으면서 관내 경제에도 좀 도움을 주고 내 삶에도 뭔가 좀 기쁨을 주는 김명부의 화려한 해출.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피디가 어빈카드를 나한테 이걸 담아주면 20만 원을 써야 된다. 못 쓰면 나가 물거나 20만 원이 넘어도 나가 물. 과연 오늘 우리가 20만 원을 가지고 이 관내에서 누구하고 이제 화려한 해출을 할 것인가. 주인공은 말이다. 저 그때가 언제냐면 2018년도에 그저 뭐과 소감수다 하면 우리가 저 동네마다 댕기면 게 그 마을도 소개하고 저 연기도 하고 막 드라마도 해놨수다. 그 중에 나부편에 저 난 그때 하르방으로 나오고 우리 집에 할망으로 나온 안순자 어른이신데 이 어른이 아주 연기를 참 잘 내놨수다. 아이고 이 늙은 하르방이 젊은 사람 하는 운동하면 그 백다귀가 나만 아게. 하이 사람 거 참 아침 동사대기부터 아 늙을수록 그 젊은 아이들 운동을 자꾸 해서 아이가 젊어지는 거지. 그 백다귀가 살아나서 젊은 아 늙은 아주기 그걸 하다고 살아나 늙게. 아이 나 꽝은 스무 살 꽝이라게 그 참. 스무 살은 무슨 100살 꽝 어정 스무 살의 놈이 돼요. 아이고 이놈 할망이야 존소리 존다니. 아이고 이거 영. 아이고 저. 저래 들었어도 철려는 밥이나 왕 먹어. 아이고 참. 아까 한 손으로 가볍게 드시는 거 봤어요. 아이고 평생. 아이고 평생자 존다니 존다니. 아이고. 야 지금 봐도 연기를 참 잘나지 않음 수가. 나가 그때 양 깜짝 놀랬었다. 이게 이 어른이 그죠? 대본에 이신 것도 잘나지만은 야 이신 것도 그냥 탁 그 상황만 들어가면 다다다다닥 나올. 저 옛날 연기하는 식으로 에? 딱 하면 그냥 받아칠 거라 아마.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우리 집인 거야. 집이셔. 갑자기 연기를 하는 거죠. 네. 어디 갔다? 아이고 할머. 바로 받아. 오늘 어느 만이나 무슨을 막는 게. 무시고. 아이고 이거 뭐라 이게 신도 안 신은 게 추룩하는 거네. 아이고 할망 아이고 아이고야. 돈 뭐 돈은 게 어느 만이 무슨. 나가 그때가 집 나간 지가 2018년도 아니라 돈은 벌어놓았어 걔도 차. 어느 만이라. 이거. 이거 20만 원. 이 할망 내 조차으로 살까. 아니 걔 낫잖아. 이걸 걔도 나가 열심히 모당 마시나 이 돈을. 나가 오늘 우리 안순자 어른을 위해서 호루에 써불자 20만 원. 그 호루에 그걸 다 써불면 되게 소년 벗으러 놓은 걸게. 걔도 조장하면 써사지 이게. 그건 끝났고 나 이제 끝났고 나 이제 원래로 돌아와. 원래로 돌아와. 이제 자꾸 그 연기에 계속 있으면 안 돼. 자 원래로 돌아와 가지고 이래 없어 이래 없어. 오늘 걔랑 어디 바쁜 일은 없을까? 예 지금은 없수다. 지금은 없을까? 나 걔랑 이걸 얘 자네가 이거 20만 원을 써야 돼. 딱 20만 원에 맞춰 써야 돼. 그럼 걸스레 오늘 우리 관내를 좀 돌아봐야 될 건데 어디를 가보고야? 어디 가고? 어디 평소에 가고 적은 데 없을까? 모르거라. 원래 다리를 영영해놨을까 옛날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영영해놨을까? 저 난 이제 나부 보면 거기 자꾸 생각나대. 어디? 그 마을 딱 들어올 때 보면 네 사무소 앞에 미장원 있잖아. 거기. 네. 미장원 가면 사람들 항상 있잖은가? 지금. 그디 가 혹시나. 오늘 저 우리 안순자 어른하고 곧지 혼자만 둘리만 댕기면 재미없지 않을까 이게. 그 어른하고의 동네 강에 뭐 맛좋은 것도 먹고 가게 가게. 오늘 날씨도 좋고야. 예. 돈 쓰기 참 좋은 날이보다. 아 모자도 하나 딱 쓰고 나오셨네. 자 미장원으로 갑니다. 미장원 가면 뭐 친구분들이 좀 계신가요? 여기 뭐 마을 사랑방 같은 곳이니까. 아, 네. 여기도 꼭 박가재샤 백기띠가 호콤 수고했습니다. 고추가 사람 누구겠고? 이 언니. 아, 이 언니 거야? 응. 이 처음 제주도 올 때만 해도 친구도 없고 언니도 없고 해서 적적했는데 동네 언니 만나서 좀 친해지고 예, 예. 이제는 진짜 친자매처럼. 제일 큰 언니. 걔는 저 우리가 오늘 이 카드를 가지고 예. 저 형 동네 다니면 우리 서희가 돈을 써야 돼. 아, 예. 얼마 정도 써야 돼? 20만 원. 아.
돈 쓸라 하면 막 눈을 감고 마트 가면 쭈쭈바 하나 사 먹고 막 쭈쭈바 그 쭈쭈바 얼마인데 그거 사 먹고 사 먹고 좋다. 아, 우리가 그래도 가면 좀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농협 마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가보시죠. 근데 진짜 쭈쭈바 사러 가시는 거예요? 카드가 되면 참 좋겠지만 동네 마트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여기래요. 거기서 뭐 간식도 사 먹고 가보자 강제 뭐 필요한 것도 사고 뭘 것도 먹고 비싼 거 먹게 만 원 두 개 다 사? 예, 그래 같이 두 개 아니면 돈 내가 줄게. 아 여기 있어요 카드 있어요. 저 두 분이 뭘 살 때도 내가 필요한 거 예? 아이고 예 뭐 나에게 필요한 거 뭐 이거 뭔데? 종기인데 얘. 뭔데 이거? 수억 마리, 수십억 마리 들었어. 유산균. 유산균. 유산균이 평소에 잘 안 사주구나 비싸. 고급적으로 투. 네. 평소에 비싸 비싸. 사다가 오늘 우리가 사지 그러니까 비싼 거 막 사 없어. 간장 하나 사고 간다. 자 지금부터는 예, 우리가 그 장을 보러 온 거긴 하지만 예, 내가 꼭 필요했던 거 사는 걸로. 이건 집에서 쓰는 거 이제 요까지 일단 사 일단 사. 그래서 옷 사러 갔어요, 옷 사러. 오케이. 자, 이런 걸 사야 돼, 제라진 거. 간장은 먹으면 어서 잡을 거. 간장. 저거 무조건 오늘 쇼핑. 우리 양산 삼촌은 바지 샀고, 우리 나봅 삼촌은 우에 거 샀고. 네. 만 원? 만 원, 만 원. 난 아무것도 안 샀고. 아, 저렴하네요. 저렴해요. 네. 네. 들어오세요. 뒤에 지금 많은 분을 만났어요. 4,580원을 썼습니다. 135,420원을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또 쓰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니까? 아, 이거 쓰러 이제 또 동네 갑니다. 또. 아, 가 있어, 그럼. 아, 같이 갈 겁니까? 예. 아, 갑자기 또 다른 분이 합류하셨네요. 한 명이 들었어요. 노인의 총무 부인. 네. 친한 친구인데 내가 제주도 와 살아보니까 너무 좋더라. 예. 너도 와라 해서 쫓아온 거예요. 예. 너무 좋다. 예. 두 분이 참 보통 인연이 아니시네. 학교 학부모로 만나가지고 아~ 사는 거. 애들 어렸을 때 학부모가 예. 이제 예. 지금까지도 친구가 예. 됐네. 아파트인데 예예 예. 같이 가려면 서류가 몇 개 필요합니다. 서류. 예, 뭔 서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보험 자격을 복잡하다. 복잡하다. 이 정도 기본이에요. 아니, 집에 가서 몰랐나 그냥 봐. 네 번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와. 예, 방송에 나와도 좋다는 확인서 간단하니까 요 서류만 간단히 첨부해가지고 다음 장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가시죠. 예. 가시죠. 아, 이거 참. 자, 이제 점심 먹으러, 점심 먹으러. 에, 요즘 그 애월읍 관내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 자, 이거 이제. 오. 아, 종류별로 다 시켜버렸어요. 오. 네. 저 치즈. 오. 저 치즈를 저렇게 덮어주고 가는 거죠. 일단 아~ 고기가 또 두꺼워. 두께가 있어요, 두께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죠. 텁텁하지 않고. 야. 육즙이 살아있고. 맛있어. 맛있다. 고기가 다당하고 있는데, 연합니다. 연하고. 치즈 좋아하시는 거, 치즈? 네. 소스 안 찍어도 되겠네. 고기도 맛있네. 아, 밖에서 식사하시니까 아니, 약간 캠핑하는 느낌도 좋죠. 아, 점심시간에 나와버렸잖아요. 지금 나 할아버지도 혼자 밥 드시고 계시니? 어떻게 하나 점심은? 그 한 하루 뭐 한 끼 없으면 다 차려 먹지. 그 정도도 안 하면 숨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 스스로 차려 먹는다? 살면 안 되는데 그 정도면 엄청 잘 드시네요. 지지랑 맛있는 거 맛있어. 근데 이렇게 카메라 인식 안 하고 잘 드시는 분이 잘하세요. 그죠?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 혹시 그 다 부산에서 사다 왔어요. 아니 그 방송을 옛날에 해봤거나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삶 자체가 방송이지 땅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자체가 연속. 삶 자체가 연속극이다. 네. 아~ 그래서 카메라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 야, 이걸 자연국 씨가 봤어야 되는데. 저도 요즘 젊은 아이들이 많이 가는 곳 그런 데를 우리가 다녀야지 맨날 갔던 데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 가봤던 데 어디예요? 그래서 아, 이런 이제 사진 찍으면서 노는 곳 오~ 옷도 다 빌려주고요.
옷 빌려주는 데가 있어요. 아. 골프. 하나, 둘. 아들, 아이, 동심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놀던지. 자, 다들 하루방 놀라시더라. 자.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다른 곳이 아주 많더라고요. 라일락도 향기를 날리던 날. 하나, 둘, 셋 하면 좋아해. 자, 하나, 둘, 셋. 네, 거다. 우리가 이제 오늘도 여기서 많이 놀았으니까 뭘 또 한 잔 마셔줘야 하잖아. 이저 마시러 갑니다. 마시러. 마시러. 내가 또 해놨어. 이쪽이야.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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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러. 이쪽. 마시러 갑시다. 마시러. 마시러. 이쪽이. 아, 이쪽. 이제 동네에 있는 카페. 아, 이것도 유명하다. K를 만들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가가지고 59,000원어치를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 여기 케이크 가격이 네. 말이죠. 네. 다른 데보다 조금 가격이 좀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도 재료를 넉넉히 넣고 저희 쓰는 크림들이 다 프랑스산 생크림 중에 제일 비싼 거거든요. 아, 프랑스산 네, 네. 생크림 중에 제일 좋아. 바다 건너 건너 오기 때문에. 6만? 6만 3천 원. 빼기 5만 9,400원. 아니요. 3,600원 오버된 건 제가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네네. 됐죠? 네. 네, 준비. 아, 그 자리로 서빙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생크림.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기대가 됩니다. 점심값보다 이 케이크가 좀 있어요. 점심은 4만 얼마 했단 말이에요. 아까 그 명언이 나왔잖아요. 또 인생은 드라마다. 예? 네? 우리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얘기 중에서 이게 뭐냐면 요즘 젊은 아이들도 이걸 많이 한다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이게 그 질문 카드라고. 아, 예, 질문 카드. 여기다 여기서 나온 내용은 아, 예. 질문을 하게 됐어요. 내용을. 자, 쉬운 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건강해지고. 아, 건강. 자식. 잘 살고. 잘 살고. 손자들도 잘 살고. 손자. 취직하고. 어, 취직자 취직도 돼야 되고. 야다. 아이, 카드 재밌네, 이거. 시공간을 초월해 만나고 싶은 사람. 20년 전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고 싶어? 만난 친구들하고 옛날에 노던 그대로 다시 한번 즐기고 싶다. 아, 20년 전에 그때 같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하고 다시. 20년 전이면 한 50대? 욕심도 안 부리고. 아, 50대 초반. 50대 초반만이었어도. 자, 요겁니다. 나의 이름으로 남기고 싶은 유산. 유산. 아, 유산. 질문이 아주 좋았어. 난 유산으로 뭘 남겨주고 되게 싶어. 의미 있는 질문인데. 열심히. 열심히 사는 거 그거. 열심히. 아, 우리 엄마가. 열심히 살았다. 어. 성실한. 참 우리 엄마는. 열심히 살았구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열심히 살지만 이제 더 늙어도. 변함없이 똑같이. 그렇게 보여주고. 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죠. 값진 유산입니다. 건강하게 앞으로도 세 분이서 더욱더 이렇게 다정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좋은 웃음과 행복한 그 에너지를 나눠주시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라겠고 오늘 김명부의 네, 화려한 외출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손 한 번 흔들어. 손 한 번. 네, 손 한 번.